오, 뭐야. 아침부터? 자, 여러분, 저 첫 수 한 것 같아요. 1kg도 넘겼어. 와, 씨. 자, 한 수 더 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박이 아니고, 초대박 났어요. 다섯 마리째요. 오, 오, 이거 물고 안 나준 게 좀 봐. 곰가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르네, 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여수에 왔어요. 여수에 갑오징어 씨로 왔습니다. 물때 맞춰서 오후쯤에는 문어가 또 나온다고 하시네요. 부평 25시 사장님께 전해드린 바로는 가을 갈치 해가지고 대박을 많이 치는 선사입니다. 만진스타 선단이 있는데 대장배 이후 만진스타, 만진스타 2로 순선하게 됐어요. 저희 목표는 아들내미랑 둘이 왔는데 제 목표는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두 마리 잡으면 엄청나게 만족하고 갈 것 같고 세 마리, 네 마리부터는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봄 갑오징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5시까지 와라 하셔가지고 승선명부를 적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5시 30분? 그때쯤에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 6시 2분입니다. 오늘이 뇌물. 일반적인 갑오징어 물대에선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물대인데 새물, 뇌물 때가 물이 어느 정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대이기도 합니다. 아들내미랑 왔으니까 둘이 한 마리씩이 1차 목표고 최종 목표는 둘이 합쳐 5마리입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어. 재밌게 열심히 놀다 가겠습니다. 아, 얼마만에 여수야. 형태야, 아빠는 단차 30cm, 25cm 될려나? 여기서 조금만 내릴 거야. 왜냐면 얘가 애기가 수평으로 되게 잘 서. 내 떡바로 따라와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따라올 거예요. 그래도 배가 여러 대 떴네요. 우리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배까지 지금 눈에 띄는 배가 여섯 일곱 척. 원래는 문어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문어 벌써요 그랬는데 문어뿐만이 아니고 가비도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아침에는 봄 가비 치시는 것 같고 물돌이 타이밍? 뭐 그때는 아 드랙을 안 잠가놨어. 머리가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 뭐야. 아침부터? 자, 여러분, 저 첫 수 한 것 같아요. 자,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꾹꾹 박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선장님, 그냥 드롭보 가도 돼? 와, 대포알. 자, 여러분, 고추장에 나옵니다. 고추장. 와, 저 목표 한 마리 했어요. 이거 드롭보 하면 터지겠어. 와. 할까요? 들어올까요? 네. 좀 빼고. 와, 대박. 오, 이야, 여러분, 문어만 합니다. 이야, 이거 보이시려나? 자, 여러분, 이거 가는 데세요? 1kg도 넘겼어. 와, 씨. 오, 대박. 예, 예, 예. 와, 이야. 여러분, 저 안 그랬습니다. 이걸 생맥주집 가면, 호프집 가면 4만원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와. 예, 고맙습니다. 와. 예, 예, 예. 우후, 우후. 자, 아침에 고추장으로 잡았습니다. 아들, 아빠. 성태야, 이런 거 드롭봉 하다가 그냥, 빠져. 터져. 이거 무조건 사무장님 불러야 돼. 사무장님이나 선장님 안 계시면 아빠가 뜰채 내줄 테니까. 선장님, 저 바깥 했어요. 와, 대박이 진짜. 와. 철수! 바깥 했다니까 철수하신대네. 와, 신발짝이 아니야. 축구공. 와, 대박. 조민성님, 안녕하세요. 최대호는 무슨, 최대호가, 최대호다, 사이즈로는. 시작하자마자 유튜브가 바로 나오네요.
유튜브 가면 맨날 유튜브 각이지. 와, 근데 문어 손맛이야. 아, 드랙. 드랙 꽉 조이지 말아야 되겠다. 자,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살짝 들어보는 겁니다. 묵직했는데 벌써 3초 지났죠? 에이씨. 아, 욕이 나올 뻔했네. 아, 이거. 아, 순간 AC가 절로 나오네. 한 마리 잡으니까 엔돌핀이 아니고 아드레날린이 확 치솟아가지고. 헌태야, 밑걸림 있다. 어, 조심하세요. 예, 달류 형님. 아, 한 마리 잡으니까 심장 쿵쾅거려서. 자, 잘생긴 섬장님께서, 뭐예요, 이거? 떡국이, 떡국. 이야. 자, 여러분, 떡국도 주세요. 이야, 감사드립니다. 아들 만나게 먹으래. 저, 쭈니 삼촌이. 낚시는 입이 즐거워해. 벌써 입맛 봤어, 저 녀석. 자, 기분 좋게 떡국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와, 엄청 짜릿했어. 수심 거의 15, 20,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그 얕은 데가 아니야. 연안으로 붙이셨어도 엄청 깊네. 이야, 떡만둣국, 떡만둣국도 주셔. 저 자식, 그 원샷 드링킹 하는 거 보세요. 여수, 저는 국동항인 줄 알았어. 신월항에 만지스타, 뉴 만지스타 1호 타고 있습니다. 한수했어요. 아, 기분 너무 좋아. 또 나왔어요? 자주 오시나 봐요. 자, 선생님께서 물 비워주셨으니까 보여드려야지. 오. 자, 오, 이거, 손으로 다 안 잡혀. 이거 이렇게 들다가 저 물리는 거 아니야? 자자자자자. 오오오. 어, 무서워 진짜. 제 손 뺨이 23cm인데 제 손 두 배가 넘어요. 어, 무서워서 못 들고 있겠어. 물릴까 봐. 자, 7시 15분 김프로님 와 사이즈 굿 굿이죠. 그지? 겨우 그 정도로 휘지 않아. 어우, 아빠 낚싯대가 부러진 줄 알았어. 지금 저 부표 지나간 거 봤지? 여기 있던 녀석이 저쪽으로 갔지. 그 뜻은 배가 지금 뒤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포인트에 갑오징어 있다면 제일 먼저 눈에 띈다는 소리야.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 서부장님, 몇 마리나 나왔어요? 지금 네 마리요. 네 마리? 이 정도 출발 좋아요. 오, 좋습니다. 와, 날아갈 것 같아요? 아, 배 나오는 거 다 보이는데, 이거. 아이. 문어나 갑이 얼굴 보였나요? 아, 장갑을 잠깐 벗을게요. 뭐? 자, 보여드리려면 어쩔 수 없어. 자, 제 손 보시고 깜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녀석. 어, 그거 조류가 있어서 흘러가면서 밧줄, 어장줄에 걸리면 얘가 그냥 턱턱, 그게 아니고 어장줄 미끄러지면서 마치 뭔가 당기는 그런 느낌이 나. 선태야, 긴장해. 집중해, 집중해. 자, 한 수 더 했어요. 큽니다. 삼선님! 이야, 이것도 크다. 어? 아니, 됐어. 그냥, 훌륭한 사이즈. 잘박이보다 좀 더 큰? 앞을 발라서 뭐 해야 되지? 자, 한 수 더 했습니다. 잘박이보단 좀 큰? 감사드립니다.
권태야 긴장해 긴장해. 어우 작지 않아. 오! 오! 자식 딱 오! 무서워 손. 와 성격 진짜. 단백질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이야? 예, 그래서 밟으면 미끄러워. 예, 엄청 미끄러워. 예, 예. 와, 삼장님, 저 오늘 바깥 했어. 예. 아, 들리시나요? 마이크 안 나온다고 바로 말씀해 주셔서 채팅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터리 갈았어요. 이게 화이트 노이즈 뭐 잡음 이런 거 없는 건 좋은데 살짝 물 조금 예. 없는 건 좋은데 이게 배터리가 너무 소모가 심해. 세 마리, 두 마리가 한 방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진짜. 아들님이 잡았다고 하는데 더 놀랐었어. 마이크 안 나와요. 마이크가 밥값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배터리를 체크를 못했어요. 달려 형님 내 심장이 두근대. 형님 세 마리예요. 와 저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 공갑이 맨날 한 마리 아니면 꽝이었는데. 자 살짝 무거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없네. 너 챔질이면 어때? 전 어차피 꽝조사인데. 아들 녀석 릴링이 빠른 거 보니까 집중을 하고 있네요. 자, 채비 잠깐 보여드릴까요? 20호 줄 썼고 기둥줄은 7호입니다. 단차 20cm, 가지줄 50cm, 그리고 퍼플 옐로우 레이저 얘기 이렇게 씁니다. 자, 저보다는 아들내미가 자식 손맛 한 마리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수온기에는 전 누가 뭐라고 해도 제 고집은 가지채비를 좀 길게 합니다. 근데 뭐 못 느낄 것도 없어. 바닥에다가 이물감 내가 갑오징어다 생각하고 조금만 묵직함이 좀 다르면 살짝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히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속으로 세보시는 거예요. 심장은 쿵쾅 거리겠지. 이거 혹시 갑오징어인가 하고. 근데 이 악물고 냉정을 되찾으시고 하나 둘 3초 기다렸다가 후킹 천지를 하시면 누구나 다 어복은 비슷한데 한 마리가 걸렸을 때 털리면 안 돼. 그 확률을 굉장히 낮춰야 돼. 털리는 확률. 그거까지만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 아무튼 제 채비는 그렇습니다. 봉돌은 16, 18, 16, 18, 20호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강 봉돌은 쓰지 않아요. 그냥 묵직하죠. 둘, 셋. 늦게 챔질 하셔야 돼. 사무장님! 챔질은 늦게. 그리고 강하지만 부드럽게. 참 어려운 말인데. 자. 아, 됐어요. 예. 찰박이보다 좀 더 크고. 난리 났네, 오늘. 자, 네 마리 째었습니다. 사이즈는 환상이야. 많이 빠른데, 그렇죠? 여수는 돼지갑이야.
지금. 성태야, 단차 20cm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봐. 20cm. 엄청 낮게 했어? 어, 그러면, 아, 그대로 놓고 있어. 한 마리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 으! 난리 났어, 오늘. 근데 씁쓸하네요. 아들내미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대박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주니어가 너무 자식 불쌍하네. 용수 안녕. 자식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 자식아. 야 형 내 마리 잡았어. 웬일인 자식아. 야 너 저 너처럼 꽝조사도 잡는데 같은 꽝조사도 막 급이 다른 거지 자식. 너는 그냥 꽝조사고 나는 간헐적인 어복 꽝조사고. 이런 말에서 어떻게 하냐? 글쎄. 잘 봐. 이게 바다야. 경치를 봐. 이게 절경을 품고 있는 바다야. 할 말이 없지. 야, 형이 대리만족 시켜주잖아. 둘, 셋. 아들냄이랑 눈 마주쳤는데. 자, 한 수 더 했습니다. 오, 사이 좋아요. 사무장님! 사무장님, 저 바깥 했지? 오, 이거 아삼 이상하다. 아예, 뜰만 했나? 오, 참. 요, 와, 오, 와, 오, 야. 탄환이야, 탄환. 선태야, 긴장해. 형 혼자 다 잡아오면은. 와우, 와우. 예, 감사드립니다. 자, 외연도에서 잡은 최고 사이즈보다 좀 더 커요. 외연도에서 대포알이라고 한 거보다 좀 더 큽니다. 오, 대박, 씨. 여러분, 저는 오늘 대박이 아니고, 초대박 났어요. 다섯 마리째요. 오! 물고 안 나지는 것 좀 봐. 난리 났네, 달봉이 오늘. 성태야, 이거 써. 아빠가 쓰는 거. 퍼플 옐로우. 엑셀리오님, 와, 하실만하지. 감사드립니다. SM이 아들 쫓아내고 잡아. 아니야. 반응한 애기에 틀릴 수도 있고, 단차 약간 그 미세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어복이 저한테 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양성열님, 또 가고 싶으네요. 예, 한번 들리시죠? 용수 커버리지. 크다. 어, 엄청 크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이 속에 있어. 5시 30분 출발해가지고, 6시 5분 도착했나, 터에? 그래서 약 3시간 반? 중반에 접어드는데, 달봉이는 초대박 치고 있습니다. 봄갑이 사이즈급들로만 다섯 수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둘째 치고 즐겨야 되겠어요. 무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섯 마리에요. 다섯 마리. 야 봄갑이 다섯 마리 미친 조가야 진짜 이거. 아 뭐 다른 분들 뭐 두 자리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 입장에서 꽝조사 입장에서는 초대박이야. 봄갑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르네 그지? 야 나도 내가 다섯 마리 잡을 줄 몰랐어. 어, 줄 있어, 줄. 헌태야, 줄 없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딱 좋아, 딱 좋아. 천천히, 천천히 해봐. 그냥 간지 안 간지 모르겠고, 천천히 릴링하면 돼. 천천히 해. 일단 힘세는 가비는 아니야. 어. 가비는 아니야. 그래도 천천히, 일정 속도로. 낙지! 야, 성태, 갖고 와봐. 저기 보여드리고 와. 야, 가비만큼 맛있는 거 잡았어요. 그래도 손맛은 봤다. 자, 부자는 용감했네. 저 화면에 나오게 보여드려. 자, 여러분. 어, 됐어, 됐어, 됐어. 낙지도 나옵니다. 이건 아이스박스에 바로 넣어야 돼. 아이스박스? 어. 야, 축하해, 아들. 낙지에 갑오징어. 난리 났어? 우리 약간
어우 죽이지. 성태야 낙지 라면 끓여 먹으면 끝내줘 진짜. 그럼. 자 이거는 담아야지. 와. 야 뭐가 포인트 가시나. 어 그런 포인트 가신다네. 자 채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상에 담아야 돼. 와. 다섯 마리 다 먹어. 정확히만 찍으면 좋아. 어어. 야 너도 낙지 한 마리 잡았잖아. 성태야 문어 포인트 가신대. 아 문어 채비 얘는? 어? 문어 채비 얘는? 어어. 25호부터 써보자. 오케이. 어. 주터 꺼내놓을게. 아, 올로우 채비 있다. 선배야, 어? 채비 이거 써볼래? 어? 아마 안 걸었어. 문어 올해 문어 첫 캐스팅 아들 화이팅. 오 벌써 나왔어? 오, 오 한 500 되겠는데? 자 그러면 특별한 거 뭐 얘기 필요해? 색동 하시고? 색동에 빨간색 아 오 또 나왔어. 두 마리 나왔어, 두 마리. 진짜야? 집중해야지, 자식아. 쟤 건지다가 빠졌대. 건지다가? 예. 네. 아, 다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참 낯간지럽죠? 하루에 두 번 인사드리네요, 또. 근데 지금은 문어니까. 저 이거 옵션 설정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태가 올리다가 빠졌대는데 뭐. 세 마리 올랐어, 세 마리. 문어 벌써요? 오, 성태야 문어 3마리 올리셨대. 바닥에 띄우면 안 된대. 사무장님이 무조건 바닥에 박박 긁어야 된대. 수온 차가우면 사실 액션 필요 없어. 아싸. 아 오늘 어복 왜 이래. 자 한 마리 걸었어요 저. 어 그냥 묵직했어. 와 이거 갑이랑 완전히 달라. 이야. 자, 여러분, 딱 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사진 한방 찍고, 자,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자, 여러분, 애기랑 비교해보시면 사이즈 딱 나올 것 같아. 이야, 오늘 달봉이 대퍼진 날이야. 선태야, 자리 바꿔줘? 아니야, 이거는 상관없어. 일단 물 담아버려도 되죠? 괜찮죠? 어, 물 안 담아도 되지 않나요? 살려가려면은 안 살려도 돼. 어차피 예, 삶아 먹을 건데 뭐. 어, 사이즈가 진짜 딱 먹기 좋은 사이즈네. 라면 하나 사요. 예, 예. 자 면방생 분명히 넘었습니다. 저 눈 깜냥 되게 좋아요. 나 이쪽에서. 어 그래요? 네 나와요. 성태야 낙지에 한 다섯 배 무거워. 와 진짜 갑이 묵직했는데. 사이즈가 저런데도. 그러면 아침부터 문어 치면 또 문어도 또 할만하겠네요. 어 11시 11분 아빠 어디다 놓죠? 모르겠어? 근데 우리 다 마신 거 아니야? 아직 다 안 마셨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 거기나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달려 형님 오늘 초초초 대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기분이 그냥 입이 막 귀에 걸리네요 진짜. 아 밥 잘 먹겠습니다. 네. 가서 밥 먹자. 어? 가서 먹자. 저 가서 먹자. 앞에서? 아니 성태는 거기서 먹어. 아 알겠어. 어 아빠는 저기 가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너무 맛있다.
아들 어? 맛있지? 응. 많이 먹어. 거의 다 먹었어. 벌써? 응. 빨리 약해야겠. 아, 저 오기 저거 밥 양 엄청 많은데 거의 다 먹대요. 고기를 잡으니까 더 꿀맛인데? 성태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것 같아. 방송을 진짜 열심히 하시네. 아니 오늘 되게 재밌었어. 이 조가를 보세요. 아니 아 이게 전 시청자님들한테 꼭 그랬어. 안 나오면 심심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막 질문해 주시고 대화하고. 아, 예, 예. 그렇죠. 예. 아빠, 어 하식스는 지금 마시면 안 되는데. 원래 좋아하죠. 자, 갑이 두 마리 죽었어요. 열어줘. 뭐야, 갑오징어 죽었네? 어, 괜찮아. 물이 차가워가지고. 어, 크다. 세 마리 살았어. 세 마리죠? 한 마리 죽었어. 아빠 다섯 마리요. 예, 500% 초과죠. 최초 그 마리수는 1인당 한 마리씩이었어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둘이 합쳐서 다섯 마리인데, 어, 성태가 무려 낙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진작에 초과했죠. 뻘이 후게 박혀있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 드디어 마무리가 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선장님께서 더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봄갑이 와서 정말 원없이 놀고 갑니다. 아.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장비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쉰 만큼 이만큼이라도 즐거우셨으면 정말 좋았겠어요. 아들랑이가 낙지 한 마리 잡고 그게 너무 아쉽네요. 짤났고 따끈따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고릴라도 수고했고 크로우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며칠 수일 안에 피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